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작년 익산 원광대학교 학생들을 울렸던 40억 대의 전세 사기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의 2심 재판이 어제 마무리됐는데 학생들의 피해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른바 이 나쁜 집주인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뒤늦게 제기되면서 이 나쁜 집주인들의 명단을 공개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작년 120여 명의 피해자를 낸 40억 대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난 익산 시내 원룸촌입니다. 집주인 48살 강모 씨가 2심에서도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3년 6월을 선고받으며 단죄가 마무리 단계지만 피해 복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신용대출로 일단 전세자금 대출은 갚은 상태고 기존보다는 금리가 한 1% 이상 1년에 1천만 원, 2천만 원 직장인들이 모으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 시간쯤 되면은 이제 다시 주거를 위한 목돈을 마련을 해야겠죠. 관련 재판에선 사건의 전말이 담긴 집주인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돼 공분을 샀습니다. 전세 임대를 하기엔 대학가가 좋겠다며 주변의 우려를 뿌리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당시는 매입한 원룸 건물 10여 채도 감당이 안 돼 보증금 독촉까지 받고 있던 시점. 이미 수억 원대 채무와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자 신분이 돼 개인적인 변제도 기대하기 어려웠는데도 수익 극대화에 여념이 없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런 나쁜 집주인들로 인한 피해를 세입자들만 떠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청년들을 지원한다며 원룸 건물을 소유한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주고 전세 임대업에 뛰어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하지만 집주인들로부터 매년 수백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그 피해액을 사실상 공적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증금 사고를 가장 크게 낸 사람은 확인 결과 강양일 씨. 익산 원룸촌 사기 사건의 집주인 강모 씨의 친동생으로 전세 계약을 함께 주도했는데 수사를 받다 잠적해 공개 수배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쁜 집주인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라도 문제를 바로잡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을 등친 사람들의 정보를 공시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자는 겁니다. 올 5월 달에 나쁜 임대인 공개법을 발의했습니다. 빨리 우리 국토부에서 처리한다면 이 사람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도 함께 해주실 거죠? 예, 의원님 동의하시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예. 현재 전국의 나쁜 집주인들이 돌려주지 않고 있는 보증금은 4,284억 원. 70%가량이 2030세대의 피해액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번에야말로 나쁜 집주인들을 막아세울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